카지노주에 대해서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중국 관련된 종목군들은 전체적으로 관심권에 두고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중국의 한국 단체 관광 전세계 운항이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카지노주의 실적 개선 기대감 높은 구간입니다. 11월 3일에 중국 서부항공은 제주와 중국의 정저우 노선을 시작으로 주 2회 이제 전세기를 운행한다라고 밝혔고요. 허페이와 푸저우의 전세기 노선도 11월 중에 제주 노선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또 중국발 크루즈선의 방안도 시작이 되는데요. 이달 중국선사의 메디테라니아호가 중국인 승객 2,445명을 태우고 제주를 거쳐서 이제 인천에 도착합니다. 또 중국발 크루즈의 인천항 입항은 4년 만에 또 재개되는 것이기 때문에 항공기라든지 이제 배를 통해서 한국에 유입되는 중국인 관광객이 빠르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제주도 내 관광호텔 매출도 회복세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유커가 이제 고급 호텔에만 편중된 모습이 눈에 띄게 나타났었는데 최근에는 중저가 호텔들로 유커의 수요가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그만큼 유입되는 중국인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카지노 업계의 중국인 매출 비중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GKL 같은 경우 9월 중국인 비중이 26%에서 30%까지 확대가 됐고요. 파라다이스도 이제 중국 국경절 연휴 기간부터 최근까지 중국인 고객 예약률이 꾸준하게 높아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카지노주는 전체적으로 실적 개선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국 소비주를 비롯한 카지노주 전체적으로 강세 나타내고 있고요. GKL과 파라다이스 사실 두 종목 모두 긍정적인 관점이지만 그 중에서는 이제 파라다이스를 오늘은 가지고 왔습니다. 실적 가시성이 GKL보다는 조금 더 높다라고 보여지는데요. 3분기 카지노 드롭액이 전년비 80% 개선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 드롭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지노에서 고객이 칩으로 바꾼 금액입니다. 그래서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코로나19 이전 수준까지 드롭액이 회복이 됐다라는 부분 특징적입니다. 또 구조조정 이후에 비용 절감 효과도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매출이 증가해도 비용 부담이 이전보다는 많이 낮아진 상황이고요. 유동성도 충분히 추가로 확보하면서 재무 구조도 빠르게 개선되는 모습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내년 예상 PER을 보면 한 19배 수준 저평가 구간에 위치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본과 중국 고객의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호텔 부분의 실적도 동반 개선되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추후에 실적 개선을 통해서 PER은 더 낮아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흐름 보겠습니다. 그래서 8월 달에 한번 급등이 나왔고요. 9월과 10월까지 조정을 거치다가 오늘 반등이 나오면서 주가가 60일 이평선으로 올라섰습니다. 그래서 매수의 맥점이 될 수 있는 위치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현재 주가 14,800원 전후로 매수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16,500원 잡겠습니다. 매물대가 굉장히 많은 가격이 17,000원에서 18,000원 사이이기 때문에 매물대가 많은 구간 직전까지 한번 목표가로 설정해 보도록 하고요. 손절 가는 이전 저점이 이탈되는 가격 13,500원으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 단체 관광의 본격화로 카지노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관심 종목으로 파라다이스 목표가 16,5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임순재 소장님. 최근에 달 착륙선 개발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종목 선점하면 좋을까요? 네, 뭐 전일 이제 달 탐험선 관련돼서 이제 2단계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를 했습니다. 1단계는 이제 차세대 이제 달 발사체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에 이미 예타를 통과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뭐 이번 달 탐사선 관련돼서는 뭐 1.8톤 규모의 달 탐사선을 독자적으로 2032년도까지 달에 보내는 그런 사업이고 총 사업비는 한 5,300억 정도가 투입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이제 달 탐사선과 이제 관련돼서 적에도 위성통신 관련된 분야도 예비 타당성 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2030년도까지 이제 적에도 위성통신에 대한 핵심 기술을 자립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목표로 이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군 같은 경우도 적에도 위성을 통한 위성통신망에 대한 관심사항이 커졌고요. 특히 향후에 육지로 넘어가는 그런 시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적에도 위성통신은 이제 필수적인 그런 요건이다라고 보면 향후에 육지로 가기 전에 미리미리 관련된 그런 기술력을 쌓기 위한 그런 이제 투자가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 기업 자체 국내 기업이 저궤도 위성을 직접적으로 쏘아 올린다라기보다는 이 저궤도 위성과 관련된 핵심 기술을 확보하는 것 중심으로 아마 운영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위성 안테나나 그다음에 위성 기지국 관련된 부분 아니 위성통신 단말기나 단말기 칩 분야로 아마 좀 집중화될 가능성은 있으니까 이런 쪽에 관련된 기업들의 관심을 가지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아, 그중에서 제일 관심 있게 보는 건 에이핏 위성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위성 인공위성용 단말기 및 그다음에 인공위성, 그다음에 인공위성 부품에 대한 생산을 하는 그런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수년간 국가 이제 위성 산업 개발에 이제 참여를 하면서 뭐 관련된 산업 기술력이 상당 부분 축적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국내 중소형 위성에 대한 설계 제작 능력을 현재 보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탐사선인 다누리호에 대한 탑재 컴퓨터나 전력 제어 장치, 전력 분배 장치 등을 설계 제작을 한 그런 이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 사업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한국 항법위성, 그러니까 KGPS라고 하는 그 부분의 컴퓨터 개발도 수주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위성통신 단말기를 지금 생산해서 해외로 수출 중에 있습니다. 특히 UAE의 추라야 이제 텔레커뮤니케이션과 위성 휴대폰 이제 납품 계약을 현재 체결되어 있고요. 올해 말까지 단말기를 납품할 기로 이제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3분기 실적 자체는 그렇게 그 최근에 이제 위성 관련된 그런 발주가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뭐 작년 수준과 보단 좀 하락을 할 걸로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지만 6월 말 기준으로 수주 잔고는 360억으로 비교적 1년 정도의 매출 정도의 이제 수주 잔고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라는 건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이제 저궤도 위성 사업이 이제 향후에 진행된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수주 기대감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스타링크나 윈웹과 같은 글로벌 저궤도 위성 서비스가 올해 내에 아마 국내에서 제공될 걸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제공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위성 단말기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것이다라는 부분도 같이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최근 주가 흐름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 한동안 쭉 하락을 보인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랬다가 최근 조금 뭐 며칠 전서부터 조금 반등하는 그런 기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 점에 좀 주목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매수 가격은 뭐 오늘 조금 상승은 했지만 약간 눌림목을 가진 11,500원 정도에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 주가는 전고점인 17,000원 수준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여력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손절 가격은 9,500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달 착륙성 개발 계기로 AP 위성 주목하고 계시고요. 목표가는 17,000원 손절가.